보이세요? 뒤에 비행기. 와, 나 어제 설레서 그런지 걱정돼서 그런지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지금 너무 피곤한데, 일단 좀 짐도 너무 많고, 그래서 짐 빨리 부치고 뭐 살 거 사고 이제 비행기 탑승 수속 밟고 바로 비행기 타고 뉴욕을 날아갈 겁니다. 이제부터 제 뉴욕 얘기가 시작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. Let's get it. 비행기 탔습니다. 너무 졸려서 바로 자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, 자리가 조금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. 도착구 짐 차지고, 오늘의 첫날이라서 솔직히 컨텐츠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대박의 컨텐츠가 하나 있어서 할 거예요. 아, 14시간 동안 비행기 타도 수염도 자랐어. 일단 빨리 집 좀 찾아보겠습니다. 아, 이제 이미그레이션 통과하고 나왔는데, 밖에 나왔는데, 내가 우버를 탈까 했는데 미셸이 또 되게 친절하게 티켓을 다 구매를 해줬어요. 그 뭐냐, 버스나 지하철이 티켓을 구매해줘가지고, 그리고 막 DM으로 어떻게 가는지 상세 정보까지 알려줘가지고, 제가 이거를 극복하는, 미셸과 함께 호텔까지 극복하는 오늘 컨텐츠를 과연 뉴욕에서 첫 번째 할 수 있을까. 근데 지금 제가 너무 짐 많아. 지금 가방도 여기 좀 딱 무거워가지고 좀 힘든데, 그래도 뭐 미셸의 이런 노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극복하는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을 겁니다. Let's get it. 아, 얼굴 엉망이네. 아, 브이로그 찍기 싫어진 얼굴이긴 한데 바로 해야지. 바로 이제 앤더슨이 이제 지금 베게지 스토어에 이걸 맡겨놨어요. 그래서 지금 찾았는데 이제 또 DM에서 보낸 그대로를 또 가야 돼요. 아, 이게 나 지금 뉴욕 처음인데 이거 지금 구독자님들이 나 너무 so hard하게 트레이닝 시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해봐야겠죠. 일단 열어볼게요. 이게 뭐가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, 이렇게 귀엽게 편지까지 써주셨는데, 이 편지 진짜 한번 간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가질 거 간직할 거 뭐 그게 그 말이죠. 열어볼게요. 자, 이렇게 열었더니 하얀색 카드가 나왔어요. 하얀색 카드. 이게 이제 첫 번째 써야 될 퀘스천 카드라는데, 무슨 그 뭐 있잖아, 게임에서 퀘스천 깨듯이 하는 것 같은데, 한번 이 하얀색 카드를 가지고 한번 DM에서 보낸 그 방법대로 한번 진짜 호텔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지금 이렇게 버스 타러 왔는데 페더럭 서클이라는 곳을 가야 돼요. 거기 가가지고 일단 이 카드로 간 다음에 거기서 또 뭐 옐로우 카드를 받아서 또 가야 됩니다. 버스 타고 가는 중 너무 사람이 많다. 이건 브이로그가 아닙니다. 생존, 뉴욕 생존기예요. 지금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. 솔직히 나 좀 무서울라 그래. 아니, 어디로 가라 그랬지? 잠깐만요. 지금 세드나 서클인가 거기 왔거든요. 진짜로 여기 어딘지 모르겠거든요. 일단 조금 이따 다시 킬게요. 지금 에어트레인이 타러 왔는데 한 두 번 탔다 내렸거든요. 하와이 비치 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. 그냥 여기서 잘까 봐. Oh, yeah. Couple bands in my name. 미셸이 또 뭘 받으려서 받았거든요. 근데 이걸 하얀 건 어디다 쓰고 노란 건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는데, 받으려서 너무 감사합니다. 또 뭐가 이렇게 들었어요. 한번 열어볼게요. 여러분, 이게 노란색 카드가 들어있어요. 지금 하얀색 카드도 안 썼거든. 아, 어쨌든 뭐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해요, 미셸. 내가 끝까지 해낼게, 진짜.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갈아타는 겁니다. 뉴욕 지하철로. Let's get it. 와, 미쳤다. 뉴욕 지하철로 갈아타는데, 나 이거 타면 진짜 나 이제 뉴욕 지하철 완전 정복인데? 신발 다 들고 지금. 나 이거 타서? 나 근데 어디서 내려야 되냐? 그건 모르겠는데. 일단 뭐, 이렇게 가볼게요. 아, 짜증나는 게 지하철 잘못 탔는데, 한국 시스템과 다른 게 A, B, C, D예요.
그리고 막 그냥 그걸 확인해서 타야지. 그냥 막 우리처럼 호선으로 나눠져서 타는 곳에 꼭 그 호선만 오지 않으니까 이상한 거 아무거나 탔다가 나 이상한데 브루클린 가서 막 거기서 그냥 아무데나 숙소 잡고 잘 뻔했어. 어쨌든 지금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. 몇 시간이 걸리는 거야? 숙소까지 가는데. 다 보이십니까? 지하철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나왔습니다. 센트럴파크 부근이고 제가 묵을 숙소를 찾아서 들어가기만 하면 오늘 미션 클리어인데 진짜 너무 힘드네요. 어딜 가나 대중교통은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제 숙소 어딘지 몰라서 일단 구글 맵 좀 보면서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10시쯤 됐는데 제가 아까 그렇게 열심히 지하철을 타고 어떻게 물어 가가지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너무 지쳐서 잠이 들다 지금 일어났거든요. 뭐 10시에도 뭐 친구 만나러 나갈 수 있고 뭐 더 놀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눈치 본 거 아니에요. 저 거의 미국 사람 다 됐습니다. 오늘 그런 상관상 아 말도 안 나. 야, 그래서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뉴욕을 처음 오시는 분들은 그냥 공항에서 우버 불러서 타세요. 비싸긴 비싸요. 솔직히 뉴욕 뭐 맨하탄에 숙소를 잡았다면 거의 10만원 가까이 혹은 10만원 넘게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힘들긴 힘듭니다. 근데 만약에 돈을 진짜 아끼고 싶다, 뭐 자기는 짐이 그렇게 많지 않다, 짐을 들만하다. 근데 저는 진짜 무거웠거든요. 거의 한 15kg, 17kg 나갔으니까 진짜 그걸 계속 들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뭐 그런 거 아니신 분들은 뭐 당연히 서브웨이나 뭐 버스 이용하면은 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뭐 그 점 진짜 추천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우버 부르세요. 한 번 오는 여행 즐기세요. 그래서 첫날은 솔직히 저도 이렇게 있다가 잠들고 지금 이제 컴퓨터 켜가지고 이제 한 편집 좀 해볼까 하고 있는데 비싼 돈 주고 오셨으면 재밌게 놀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내일은 아마 저희 구독자님을 또 만나서 재밌게 놀 것 같은데 내일도 한번 열심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내일 뵙죠.